다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운유 고마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5금구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금구 대표 강사 김미입니다. 일단 저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잠시만요. 다시. 네. 저는 5금구 대표 강사 김보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과 다르다는 말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여러분한테 많이 했는데 막상 얼마나 다른지는 감이 잘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5금고등학교 내신 경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내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설렘으로 승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위 4%는 여러분 중학교와 다르게 고등학교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서 전체에서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금고의 설명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5금고의 내신 시험 특징 및 출제 경향을 대략적으로 같이 살펴본 후에요. 5금고 내신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영역별 킬러 문제를 같이 풀어보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적대별 점수 공략법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신 시간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최선호학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신 고득점으로 가게 되는지 DYB 플로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5금고등학교의 내신 경향은 딱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시험 범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을 통영작하는 서술형과 어법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금고는 다양한 범위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과 정도가 들어가고요. 독해는 따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정해주신 부교재가 12지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5금고는 또 다른 학교와 조금 다르게 듣기가 들어간다는 점이 5금고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금고는 교과서, 그다음에 독해, 부교재, 그리고 듣기. 까지 문법, 어휘, 독해, 듣기를 모두 아우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서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술형의 비중이 높고 서술형 때문에 난도가 확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서술형 대비에 더욱 큰 노력을 들이셔야 해요. 5등분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핵심 문장, 그 다음에 주제를 내가 직접 통으로 영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신 유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단골 유형인 어법상 틀린 것 찾아 고쳐쓰기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했는지까지 요구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금고는 그래서 내신 범위가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모든 범위를 세 번 정도 다회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문장을 보자마자 아 이건 무슨 문제다라는 걸알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지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문장을 영작하는 시험 유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핵심 문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까지를 내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 어법 실력을 잘 다져야 되는데요.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법 고치기를 다답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제가 더욱더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휘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어휘의 동반이어가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주요한 단어의 동반이어 어휘를 같이 정리하면서 대비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작년에 1학기 영역별 출제 비중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색깔만 봐도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가장 범위가 많죠? 빨간색은 교과서였고 노란색은 독해 부교재입니다.
1학기 중간도 그렇고 1학기 기말도 보시면 교과서와 부교재가 정말 고르게 출제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과서가 좋으니까 교과서만 해야지. 아니야, 난 독해 부교재가 좋으니까 독해 부교재만 해야지. 라고 하면 고득점을 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골고루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듣기 또한 20%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듣기 또한 놓치지 않고 듣기까지 여러분이 가져가셔야지 고득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금고 기출 문제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또는 금년 모의고사 듣기를 범위로 한 객관식만 출제가 돼요. 여기 고르시오, 고르시오 이렇게 적혀 있죠. 주관식은 출제되지 않고요. 객관식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본 듣기 스크립트를 가지고 변형된 문제로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이 듣기 스크립트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 듣기도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 듣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어법입니다. 자, 여기 문제 특징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 자, 딱 보자마자 눈에 띄실지 안 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1번 같은 보기는 지금 A, B 두 개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개예요. 근데 정답 답인 4번은 보기가 A, B, D, E 총네 개죠.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부 다 보기가 두 개면 전부 다두 개, 세 개면 전부 다세 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의 안정을 줬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기의 개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를 확 높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보기 개수가 다르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나는 어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함정 같은 건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장별로 포인트가 되는 어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법을 점차 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답형이잖아요. 이 다답형이란 건 뭐냐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를 골라야 하니까 이것도 다답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답형 유형을 저랑 같이 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법 주관식인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틀린 표현이 몇 번째 줄인지까지를 여러분이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자체, 여기 1부터 17까지의 숫자가 주어졌고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accurately perceived changing.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걸 고치면서 내가, 아, 얘가 몇 번째 줄인 것까지 체크를 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건 잘 찾았는데 몇 번째 줄인지를 또 틀렸다. 이러면 거기서 또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아, 이 어법이 틀렸구나. 해서 중요한 문장이 어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아예 애초에 밑줄이 없이 그냥 틀린 부분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이제 서술형을 푸는 시간 관리 연습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휘인데요. 저랑 같이 이제 독해 수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늘 반이어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1번은 또 보기가 3개고 정답 답은 보기가 4개예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보기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나는 여기 It is important to perceive.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 perceive 외웠어요. 근데 아, 원래는 recognize 하고 외웠어요. 근데 시험에는 perceive라고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recognize랑 perceive랑 아, 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아, 얘는 내가 외운 recognize랑 다르니까 틀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갖고 있던 원 지문에 어휘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휘를 여러분이 동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를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요. 역시 어법과 마찬가지로 어휘 역시 다답형으로 유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저랑 같이 어휘 역시 대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휘도 제가 또 갖고 왔는데요. 똑같아요, 사실은.
뭐 원문이 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답은 반응이어에서 갖고 왔다는 점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제가 뭐라 썼냐? 원문 전체가 변형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봤던 그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 나는 처음 보는 지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거에서 갑자기 내가 당황을 하게 되고 시험 순간 멘붕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문 자체를 변형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 그냥 단순하게 이 글은 이런 글이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건 어떤 지문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문이다. 이걸 같이 철저하게 학습을 한 이후에 이건 말고도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해서 변형된 그 지문들을 살펴보면서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훈련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겁을 드렸던, 겁먹게 했던 바로 그 서술형인데요. 여기 서술형을 보시면, 자, 문제가 다음 글을 읽고 A에 들어갈 말을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맞춰서 선술을 하여라.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쓸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 서술하심. 조건 첫 번째는 뭐냐? 보기의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보기인데요.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되, 필요시 단어를 두번 이상 사용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조건 두번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필요시 어형을 바꿀 것. 즉, 이 말도 무슨 말이냐? 어형을 무조건 바꾸는 게 답이 된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 적정한 단어를 추가해라. 이거는 말 그대로 단어를 추가해서 문제를 쓰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고,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쓰지 않으면, 답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또 감점이 돼요. 감점이 된다는 뜻은 점점 내그 점수가 깎인다는 뜻이고, 등급이 점점 내려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서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 이번에 어형을 바꾸길 것, 이게 뭐냐면, 이 글에 나온 we를 ourselves 또는 our로 바꿔서 답을 썼어야 했고, 그 다음에 they를 their로 또 바꿔서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형을 바꾸는 게 어떤 게 바뀌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것도 고득점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문의 중요 중심 문장에다가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 놓으세요. 뭐 아무렇게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에다 뚫어 놓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핵심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 놓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중요 중심 문장을 필수적으로 같이 암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유형은 이 지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문을 통해서 서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유형을 처음에 접해봤지라고 생각하면서 겁 먹지 않도록 제가 저랑 같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또 유형이 어떻냐? 윗글이 주는 교훈을 보기의 단어만을 한 번씩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결국 뭐냐면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아래의 단어를 사용해서 전체 다 적어라 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문 전체의 내용 및 주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수업을 하고 저랑 같이 이 글의 주제를 한글로 써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이 글의 주제를 영어로 써보는 연습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뿐만 아니라 모든 지문에 주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영어로 쓰는 것까지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오금부의 대비 전략입니다. 이제 제가 성적대별로 조금 나눠봤는데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여러 번 지문을 전 지문을 다회독을 해서 완벽하게 암기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기출 변형 문제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핵심 내용, 지문의 주제 파악 등을 통해서 킬러 서술형을 집중적으로 대비하게 될 거고요.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이다라고 한 경우에는 내가 이걸 전부 다 외우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본문의 일단 정확한 내용 이해,
및 핵심 문장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DIB 플로우에 맞춰서 12단계가 있어요. 그 12단계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중요한 어법, 중요한 어휘, 그 다음에 빈칸 유형, 내용 일치를 완벽하게 대비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5금구 내신 시간표인데요. 저희는 내신 시작은 3월 셋째 주 12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화요일,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각 수업당 2시간 30분씩 진행이 되고 주에 총 5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은 707호 제가 지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교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저랑 같이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서 말한 이런 우금고의 내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될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DYB의 내신 플로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범위가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훨씬 다양해진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보셨죠? 범위가 많아질수록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어법, 그다음에 여기 어휘, 그다음에 독해, 그다음에 오금고는 듣기까지 해서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해요. 그래서 DYB의 오금고 대표 강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 일단 네 단계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는 수업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과서, 독해, 부교재, 그는 물론 듣기까지 전 범위를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 응용 단계에서는 4단계부터 9단계까지 전체 4단계부터 9단계까지를 우리가 숙제를 통해서 빈칸, 순서 배열까지 모든 단계를 응용한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그 다음 서술형까지 내신 기간 동안 풀면서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3단계 분석 단계인데요. 분석 단계에 써있는 이 꼼꼼 분석본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 꼼꼼 분석본이 뭐냐?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저와 같이 함께 수업한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 그 다음에 주요 어휘의 동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치, 그 다음에 송파 지역의 기출 문제를 모두 다 분석해 놓은 영어 내신 대비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컬러로 인쇄가 되어서 이제 책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만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저의 혼과 저의 모든 걸 갈아 넣은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다 보면 학교나 독서실에서 이제 종종 분실되는 사고도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료이고 우리 DYAB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자료니까요. 그걸 소중히 가지고 나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꼭 챙겨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본을 받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파이널이 다가오죠. 시험이 다가오면 학교별 기출 문제는 물론 대치, 송파 지역 기출 문제까지 우리 쭉 같이 풀어본 이후에 시험 전날 우리 직전 수업으로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직전 수업 때 파이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금고 내신 경향에 맞는 제그 파이널 시뮬레이션 제가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파이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의 성적을 미리 예측해보고 시험 전날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메울 수 있도록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DYB의 내신 교재를 조금 보시면 일단 어휘, 그 다음에 수업하는 자료, 그 다음에 영어만 주어진 거, 한글만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응용 단계, 빈칸부터 쭉 해서 순서 배열까지 있고요. 예상 문제. 서술형이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부교재, 그다음에 듣기까지 모든 범위를 이렇게 교재로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꼼꼼 분석본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썼던 건데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법, 어휘, 그다음에 기출로 되었던 부분들까지 제가 싹다 꼼꼼하게 정리돼서 여러분한테 컬러 프린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그다음에 옹고 같은 경우에는 독해 부교재 있죠? 독해 부교재. 그다음에 여기 부교재. 여기는 이제 외부 지문이었는데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오금고는 듣기니까 제가 듣기 부교재까지 전부 다 만들어서 꼼꼼 분석본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저랑 같이 대비를 하고 이제 저희 DIB에서 내신 대비가 적중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게 직전 대비 자료였어요. 파이널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었던 자료가 학교 시험지에 그대로 나왔던 사례. 그다음에 공급 분석본이 서술형에 똑같이 들어갔던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대비 자료가 학교 서술형에 똑같이 들어갔던 사례들을 여기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대비를 하시면 저는 어쨌든 여러분보다는 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할수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내신은 여러분이 처음 걸어보는 길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나는 초행길을 나 혼자 갈수 없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 길을 잘 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저와 같이 내신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적중했던 사례를 이렇게 자세하게 조금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걸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내신 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DYB 윈도우 어플입니다. 여기 윈도우 어플. 앱스토어나 아니면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설치가 가능하고 어플을 통해 숙제 확인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당일 학생의 퍼포먼스, 태도 점수 어땠는지, 시험 점수 어땠는지, 그다음에 숙제 점수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통합 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내신 수업은 녹화를 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학교별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여서 원할 때 언제든 여러분이 영상을 반복하여 볼수 있도록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수업, 매 수업, A 수업, B 수업, 그다음에 1주차부터 시험 끝나기 전까지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 단위로 위클리 플래너를 직접 짜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너에 맞춰서 공부를 할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스케줄을 제가 짜고요. 학생별로 더 많은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플랜이 조금 버겁다, 나 너무 힘들다, 내 능력치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자신의 능력치에 맞게 학습량을 조절해서 1대1로 유기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작년 DYB 송파 고등부 성적 우수자 명단입니다. 굉장히 빽빽하죠? 저의 목표는 우리 5등부 학생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올해 성적 우수자 명단에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만 믿고 저와 함께 이 험난한 고등 내신을 잘 헤쳐 나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금고 내신 설명회였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방명록을 조금 작성을 부탁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